프리지아예요. 굿모닝.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어떤 관리를 하고 사는지랑 데일리 루틴이랑 관리 꿀팁까지 프링이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프링이들이 댓글로 많이 물어봐줬잖아요. 어떤 관리하고 사는지랑 예를 들어서 머릿결, 몇 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홍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꾸준히 하는지도 궁금해하는 것 같고 새로운 것들도 있고 예전에 하던 것들도 추가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두피 관리를 가는데 제가 두피 관리 다닌지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두피 관리도 하고 머릿결 관리도 하고 탈모 관리도 하고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요즘에 두피 관리샵까지 추가로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나도 어렸고 그래서 피부 관리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나도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두피도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준비하고 올게요. 나 그리고 어제 쌀떡볶이 먹어서 여기 쌍꺼풀이 없어졌네. 안녕, 이따 만나요. 프링이들, 저 지금 도착했고 여기 가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나가면 관리 시작. 안녕. 제가 다니는 두피샵에 왔고요. 여기 원장님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예전 채널부터 엄청 잘 봐주셨대요. 근데 원장님이 좀 고르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두피 봐주시고 그날에 따라 진행해주시거든요. 저번에 트리트먼트를 받았는데 진짜 좋았어요. 막 뮤직해졌죠? 네. 오늘은 좀 시원한 느낌을 했었는데 네. 원장님들이랑 훨씬 좋아서 약간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깨랑 디폴트라인을 좀 풀릴 거예요. 괜찮은데? 네. 허브 추출이 아니고 약재에서 추출하는 약초. 너무 시원해요. 이제 시작했어요. 시원한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두피 관리 빨리 안 하면 얼굴이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네. 그럼, 아 진짜예요? 근육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도 처지지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승모근처럼 맞아요. 딱딱해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뒷골 땡긴다는 게 근육이 경직돼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얘가 자꾸 더 가속화시켜요. 이렇게 자기도 단단하게. 근본적인 원인이네. 프리자님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게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만 각질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습하고 따뜻하니까. 근데 너무 깨끗해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애기 두피를 갖고 계셔서. 애기 두피. 프링이들. 저 두피 관리받고 집에 왔어요. 머릿결 보이지? 진짜 부드러워졌고 내가 이 두피 관리를 갔다가 이제 스케줄 있을 때 샵에 가서 헤어를 받으면 헤어 해주는 언니가 내 두피 상태가 진짜 너무 좋다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두피 관리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피가 진짜 트레스 받거나 열 받거나 이제 그러면은 진짜 딱딱해지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진짜 꾸준히 좀 잘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20대 초반이면은 사실 샵까지는 다닐 필요는 없지만 집에서 홈케어라도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는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여드릴게요. 엄마랑 운동하자, 배찌. 배찌 꺼. 여기 앉아, 배찌도. 엄마 따라 스트레칭해. 배찌도 스트레칭. 스트레칭해.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제 종아리 뒤쪽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엄청 당기거든요? 이 종아리가 예뻐지려면 이 스트레칭을 진짜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힘들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여기 진짜 많이 당기거든요? 여기가 자기 전에 하고 자면은 그 다음날 다리 라인 되게 예뻐지고 이걸 꾸준히 하면은 종아리 라인이 진짜 예뻐진다. 별건 아니지만. 그리고 겨드랑이 살 빼는 거는 이렇게 해줘. 최대한 이렇게 내 쪽으로 당길수록 여기가 엄청 당기거든요? 드라마 보면서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요. 그럼 여기가 여기 라인이 예뻐져. 그리고 이제 굽은 등. 사람들이 요즘에 핸드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자세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내가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딱 펴고 거기 기립근에도 힘을 주고
복부에도 힘을 주고 저는 좀 그러고 있는 편인데 웬만하면 그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할수록 체형도 예뻐지는 것 같고 살도 덜 찌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내가 항상 몸에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집에서 잘 때 아니면은 침대에 절대 안 눕거든요 항상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관리 방법인 것 같고 보통 누워서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목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볼까? 아 나 보이지? 방금 각도 뭐야? 이게 핸드폰을 하면 보통 목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봐야 되는 것만 보고 이렇게는 절대 안 봐요 내가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걸 스트레칭을 하려면 이렇게 일단 폼롤러에 중간에 누워 손을 진짜 별건 아니야 이렇게 계속 굴려줘요 아무 생각 없이 명상한다 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등이 딱 펴진다는 거 이거를 하루에 진짜 꾸준히만 해줘도 굽은 등을 탈출할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줘요 이게 진짜 뭔가 근데 아무 생각 안 하는데 몸이 찔린다 그리고 스쿼트도 해줘야지 스쿼트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아 이거 했다고 힘든 28살 송띠야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알려드린 허리 운동 이것도 이거는 그냥 진짜 쉽거든요? 여기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엄청 당겨 여기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30개라도 하고 잡아요 이거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허리 라인 진짜 예쁘죠?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그게 사실 진짜 말이 쉽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긴장이 풀리고 이러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길에 가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목도 이까지 빠져있고 공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깨를 딱 이렇게 풀고 딱 뒤로 빼고 목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하고 걸어다닐 때도 있잖아 좀 양손 놓고 저는 지금 피부과에 왔어요. 패티도 같이 왔지. 있지? 패티 무슨 관리 할 거야? 이걸 하면 붓기가 빠지고 안색이 좋아진대요. 어 진짜 하얘졌다 언니 아까보다 돌아왔어 원래 존재하는 이게 얼굴이지 피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 진짜 좋아졌지 사실 어제 제가 골프 갔다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오늘 얼굴이 좀 많이 노랬는데 이렇게 맑아졌습니다 프링기들 전 지금 씻으러 왔는데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홈케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씻는 거랑 이런 거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세수하기 전에 무조건 손을 진짜 깨끗하게 빡빡 씻고 세수를 해야 돼요 그냥 세수하면은 이 더러운 내 손으로 세수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번에 제가 세수한 영상이 짧게 나왔는데 클렌징폼 궁금해서 짜잔 전 이걸 쓰고 있는데 제가 클렌징 제품을 이걸로 바꾸고 나서 피부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스킨케어 제품들도 진짜 중요하지만 클렌징 단계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클렌징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정착했어요 클렌징 할 때도 그냥 대충 바로 물로 헹구지 말고 진짜 꼼꼼하게 코 옆이나 인중 뭐 이런 데도 다 꼼꼼하게 세안하고 헹구는 걸로 절대 잊지 말기 그리고 헤어 제품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일단 제가 쓰는 트리트먼트는 요거 아도르 원더 티어 수분 트리트먼트 저는 이거 트리트먼트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거의 한 요만큼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답답한 게 얼마나 남았는지 안 보이니까 나는 이게 좀 답답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투명한 케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고 빨리빨리 좀 사놓을 수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강추하고 싶은 헤어팩인데 요거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사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세탁제 답이었거든요? 보면은 진짜 싹 긁었었어.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다 써가지고 또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일본에서만 파는 줄 알았는데 한국 올리브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추천할게요.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는 이 트리트먼트 말고 이 헤어팩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몇 년 동안 꾸준히 쓰는 건데 이게 보면은 흔들어서 진짜 이런 생크림 같은 폼이거든요? 이거를 머리에 그냥 막 발라. 그냥 바로 흡수가 돼. 이게 예전부터 샵 언니들이 제 머리에 많이 발라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전체 염색하고 이러면은 머릿결이 많이 손상되잖아요. 그때 이거를 진짜 듬뿍듬뿍 발라주면은 그래도 머릿결이 많이 건강해져요. 이게 시세이도 이것도 거의 다 썼어. 뿌려주는 건데 이것도 거의 다 써가지고 안 나온다. 그래서 제 루틴은 머리를 감고 머리 말리기 전에 얘를 발라주고 얘를 뿌려주고 머리를 말려요. 그러면은 조금 더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 사실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말리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헤어도 얼굴처럼 진짜 중요하게 크리미들이 꼭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피부, 얼굴 피부 생각하는 것처럼 헤어랑 바디도 관리를 해줘야 같이 안 늙고 예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꼭 놓치지 말고 해주기.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즘 빠진 바디워시가 있거든요. 보습력도 잡고 향기도 잡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런 바디워시를 찾아가지고 꼭 프링이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기대해.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바디워시? 일단 이 바디워시 이렇게 케이스가 내가 눈에 딱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슈아토이 알죠, 프링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카톡 이모티콘 그 고독방에 있는 프링이들은 알 거야. 내가 슈아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킨유에서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패키지도 심지어 귀여워.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열면은 바디워시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야. 어떡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봐봐, 샤워볼도 주는 거야. 이렇게 샤워실에 이걸 딱 달아놓고 옆에 얘를 딱 두면은 그냥 끝난다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샤워할 때 너무너무 기분 좋고 내가 오늘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고 누가 날 화나게 했는데 집에 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 좀 기분이 좋아져. 최애로 좋아하는 향이 이제 딥머스크 향인데 이게 은은한 머스크 향에 플로럴한 향이 추가된 느낌이거든요. 이게 진짜 머리 아프지 않게 딱 은은하게 머스크 향이 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거는 스킨유 바디워시를 쓰고 이 살냄새가 진짜 오래가요, 다른 제품들보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었고 또 바디워시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습감이거든요. 향기도 향기지만 이 보습감이 없으면은 내가 이 바디워시를 쓸 이유가 없는데 이게 보습까지 완벽해서 샤워하고 나서 굳이 바디로션을 안 발라도 괜찮아요, 살이. 스킨케어 성분 함유돼 있네. 판테롤. 판테론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거품을 보여드릴게요. 프링이들 궁금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우와 이 거품 먹어. 미쳤지? 이걸로 진짜 거품 목욕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거품이 잘 나오고 쫀쫀하고 그리고 향이 진짜 오래 간다는 것도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들 후기를 봐도 향이 되게 다른 것보다 오래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살냄새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품도 쫀쫀하고 보습력도 갖추고 향기도 좋은 슈아토이였습니다. 안녕.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여튼 프링이들 방금 거품력 봤죠? 대박이죠? 4월 한정판으로 슈아토이와 콜라보 제품이 3종이 출시되니까 바디워시 필요한 프링이들은 올리브영 가서 오늘의 특가 기간 때 꼭 사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프링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 이제 댓글에 스킨유 제품 중에서 자기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랑 이유를 남겨주면 5명을 추첨해서 프링이들한테 스킨유 바디워시랑 샤워볼을 선물로 드려요. 제가 계속 얘기한 향은 딥머스크 향이고 다른 거는 선셋 오랑주랑 오드 플로럴. 그래서 프링이들한테 각자 어울릴 것 같은 향을 댓글로 남겨주고 꼭 참여하세요. 왜냐면 꼭 써봤으면 좋겠거든. 근데 지금 이거 프링이들 내 손을 만져봐야 돼. 손이 지금 진짜 부드러워. 핸드크림 안 바르고 거품 보여주고 바로 킨 거거든요, 이거? 손 진짜 부드러워졌어. 프링이들 그럼 저는 이제 진짜 씻고 올게요. 안녕. 프링이들 저 지금 씻고 나왔고
얼굴 이목구비도 이목구비지만 이 피부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얼굴 피부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나중에 늙어서 바디 피부 같은 데서 진짜 티가 많이 난대요. 나도 아직 40대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40대 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데서 티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 보습도 잘 해주고 관리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눈가 주름이나 목주름 같은 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도 바르고 요 아이패치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 아비브 콜라겐 아이패치 부활 초젤리. 이거를 마지막 스킨케어 단계에 붙이거든요. 일단 아이크림을 먼저 발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써보고 진짜 좋냐 프린이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런 목 같은 데는 아무리 많이 발라놔도 다른 데보다 빨리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눈가에 아이크림을 꼭 바르고 남은 거는 목에도. 눈가 주름까지 케어 완료. 그리고 이제 10분이 지났으면 이걸 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콜라겐 팩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수면 팩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2시간 정도 붙여놓고 떼고 또 좀 리치한 크림 올려놓고 자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떼고 입부분이랑 윗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입 남은 부분 버리지 마. 왜냐면 이게 쓸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눈이랑 입부분 남았잖아요. 이렇게 빈 공간에 이걸 붙여줘.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러고 데이트 갈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립밤까지. 저는 바세린은 자기 전에만 바르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립밤을 바르거든요. 여튼 이렇게 저의 오늘 영상은 끝이 났고 저의 관리의 날 어땠나요, 브링이들? 프링이들도 이 영상 보고 꼭꼭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바디워시 이벤트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댓글로 꼭 참여하길 바라고 선물 이벤트 못 기다리겠다 하면은 올리브영에 가서 이제 오늘의 특가일 때 꼭 사놓길 바래요. 또 홈케어나 뭐 관리 꿀팁 이런 것도 바뀌면은 다른 영상으로 찍어볼 테니까 네 어쨌든 우리 영상도 봐줘서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팩하고 엔딩 찍어서 미안해요. 안녕. 지금 혹시 프린이들 누워서 핸드폰 내 영상 보고 있다면 바로 일어나서 앉아. 왜냐면 여기 목줄은 있는 것 같아. 누워서. 그래서 나는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진짜 비추야. 지금 당장 일어나. 프린이들. 목줄은 생겨.